제주 준비가 다 됐는데요. 네. 오징어 손질까지 끝냈습니다. 맞아요. 네. 그래서 이제 오늘, 우선 이제 오징어하고 오늘 곤약을 저희가 이제 하려고 그래요. 네네네. 그래서 먼저 이제 우선 제가 이거 썰어 놓을게요. 네네. 네. 그래서, 곤약을 이제 썰어서 살짝 데치려고 해요. 근데 이제 우리가 하기 좋게 두께를 2분의 1 등분해서 이렇게 좀 썰고, 이렇게 두께를 2분 먼저 네. 썰고 오징어 사이즈로 하려니까 이걸 그냥 썰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한 4, 5cm 네. 그리고 폭은 한 1cm 네. 이렇게 썰어. 그냥 두께는 얼핏 보면 오징어 삶은 거랑 좀 비슷해 보입니다. 곤약이 네, 맞아요. 양념하면 칼로리도 낮으니까 오징어 무 곤약이 아주 삼총사예요. 지난주에 제가 그 곤약 면에 대해서 네. 좀 배워봤는데 이 곤약에도 약간의 특유의 냄새가 있더라고요. 네 맞아요. 그래서 그냥 사용하면 냄새가 나요. 네네. 근데 끓는 물에다가 잠깐 데쳐내면 냄새가 네. 없어요. 그래서 요거 데치고 오징어를 이제 같이 데치려고 그러는데 네. 오징어는 이제 저희가 이렇게 썰어서 데치질 않고 이렇게 통으로 데치는데. 영양소 파괴도 덜 됐죠. 왜냐면 데칠 때 영양소가 나갈 수 있고 네. 이렇게 또 썰어서 데치니까 또르르 말려요. 아. 모양새도 안 좋고. 아. 그래서 이렇게 통으로 이렇게 준비가 됐죠. 자 우선 곤약을 끓는 물에다가 잠시 데치죠. 예. 냄새만 좀 나가라고. 네. 예, 이렇게. 요즘 들어 곤약을 활용한 음식들이 많이 좀 출시가 되고 있거든요. 맞아요. 그만큼 이 현대인들이 칼로리 그리고 뭐 건강, 영양 이런 걸 다 같이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특히 칼로리가 거의 없어요. 그래서 어떤 요리에나 저는 곤약을 넣기를 권합니다. 네. 자, 그러면 이제 센 불에서 통으로? 통으로. 가운데 칼집만 한번 넣었죠. 다리도 같이 데치는데 이제 이거를 연하게 데쳐내야 되거든요. 끓으려고 부릉부릉부릉 그렇게 폼을 잡을 때 네. 그때 꺼내는 게 제일 부드러워요. 아, 연해요. 폼 잡는다? 네, 이제 보세요. 아직은 아닌 것 같고? 네, 이제 끓으려고 지금 예. 부릉부릉부릉 하죠? 부릉. 예, 이 정도였어요. 아, 이 정도. 예. 끓으려고 확 끓으면 질겨요. 약간 오징어가 폼 잡으려고 할 때 건지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소독도 되고 살짝 익으니까 네, 좋아요. 그래서 곤약 데쳐냈고 이거 잠깐 제가 식힐게요. 와 진짜 순식간에. 네. 와. 그 사이에 이제 뭘 해야 되냐? 예. 무를 이제 예, 같이 좀 썰어볼까요? 네. 곤약하고 같은 크기니까. 폭은 뭐 한 0.45 이렇게 해서 두께는 한 0.45, 폭은 한 1cm 네. 새콤 상콤하게 절이려고 해요. 네. 자 여기다가 이제 요거 무를 좀 초절이를 하려고 그래요. 물과 소금 간이 좀 있어야 되죠, 그렇죠? 지금 이 작업은 이제 뭐라고요? 아, 이제, 초절임? 네네네. 그래서 네, 식초도 좀 들어가고 식초도 들어가고. 그럼 초절임 하는 이유가 있나요? 물기도 하나도 안 나오고 맛은 새콤 상큼. 새콤 달콤도 있지 않을까요? 상큼하더라고요. 상큼. 네, 설탕은 이렇게 많이 안 넣었어요. 자, 이렇게 해서 네, 이제 좀 절임을 하는 거죠. 한 어느 정도? 네, 한 10분? 10분? 한 넉넉히 20분? 네. 그래서 미리 한 20분 정도 절인 이제 것을 저 준비가 됐어요. 네. 이게 잘 절여졌잖아요. 잘 절인 걸? 한 20분 정도면 예, 좋아요. 그럼 이제 꼭 짜서 예, 준비를 하겠습니다. 담아놓을까요? 네. 아, 물기를 또 여기서 네. 꼭 짜야 되는군요. 벌써 약간 시큼, 아까 상큼한 그 향이 올라옵니다. 네. 이거는 이제 나물을 할 때는 네. 그렇게 하지만 이거는 꼭 짜야 돼. 이렇게. 아. 물기 없이. 나물 할 때는 이렇게. 요거는 꽉. 네. 아유, 잘 배우시고 계세요. 네, 잘하세요.
꼭 짜세요. 들기 없이. 이렇게 짜야? 네. 좀 더. 네, 오도로도. 이제 마지막으로. 예, 네, 아주 그 굉장히 진하죠, 색깔이. 네. 탱글탱글하네요, 아직까지도. 사이즈는 우선 처음에는 그 곤약이나 무 사이즈로 이렇게 조금 이제 썰죠. 네. 네. 그리고 이제 좀 넓어지면 2분의 1로 해서 2분의 1로 잘라서 다시 자연스럽게 썰면 폭은 한 1cm. 야, 이게 씹지도 않았는데 칼질하는데 그 탱글탱글함이 느껴져요. 아, 맞아요. 그래서 아주 부드러워요. 다리도 예, 잘 또 해서 이건 아주 여리고 어린 것이 아, 다리는 예, 좀 오늘 부드럽게 준비가 되네. 아, 그렇게 자르네요. 그래서 기르면은 한번 자르는데 이건 뭐 끝만 조금 다듬어 주면 네. 좋겠어요. 거기다가 이제 어떻게 선생님, 제가 쓴 거 괜찮나요? 네, 잘하셨어요. 네. 자, 이제 양념장 준비할까요? 네. 자, 그래서 오늘 고추장은 안 넣고요. 고춧가루 들어가죠. 네. 예. 네, 그리고 간장 들어가는데 간장만 가지고는 또 좀 간이 안 돼요. 그렇다고 간장을 많이 넣으면 조금 그 모양새가 안 좋으니까 소금? 예, 소금으로 조금 간을 맞추고 이제 나머지 설탕 파 다진 거, 마늘 다진 거. 우리 보통의 예, 양념이죠. 파, 마늘 다진 거. 아니, 네. 옛날에 네. 그 남편, 어부 남편 출근할 때 이렇게 급하게 밥을 굶고 나가니까 너무 네. 안 됐으니까 얼른 김밥 싸고 오징어로 반찬을 무침을 해서 싸보낸 거예요. 너무 지혜로웠죠. 지혜롭긴 한데 급하게 만드는 것처럼 많이 들어가네요, 양념이. 여보, 잠시만 기다려 해놓고, 뭐, 이게, 아, 근데 많이 들어가네요. 보통 어머니들이 왜 고춧가루 들어가면은 파마늘, 깨소금, 참기름은 기본이죠. 네네네. 다른 거 들어간 건 없는데. 아니, 뭐, 선생님께서 저한테 이렇게 가르쳐 주기 위해서 네. 이렇게 하시지. 뭐, 요리하실 때는 툭툭툭툭 하면은 뭐, 금방 끝나니까, 그죠? 자, 오늘 주인공. 아, 아니, 아까 그게 더 아, 나을 것 같은데. 네. 자, 비슷해 보여요. 예, 오징어, 우리 둘이 썰은 거, 곤약, 데친 거. 오돌, 최대한 오돌. 잘 짜주셔야 된다는 거.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그래서 꼭 짜가지고, 오돌오돌, 예, 상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일회용 장갑으로 이것을 조물조물조물 하겠어요. 자, 그러면. 네, 한번 묻혀보실래요? 제가 한번 묻혀보겠습니다. 해드릴게요. 뭐 어렵지 않으니까. 네. 어렵지 않은 거는 원효 선생님이 하세요. 예. 예. 네. 네, 그래서 뭐 그 많은 양을 할 때는 오징어하고 무 먼저 조물조물 해다가 예. 곤약을 넣는데 오늘은 많은 양이 아, 아니고 조금이니까 제가 생각해 보니까 네. 네. 어, 약 비주얼이 버무르면 네. 어, 제가 봤던 그런 비주얼이 나올 것 같아요. 네. 오, 선생님. 좋아요. 요 정도. 아니, 근데, 오, 이 비주얼 보십시오. 지금 네. 됐나요, 선생님? 이 정도면? 네. 이제 꼭꼭 눌러서. 네, 꼭꼭. 항상 어머니들이 왜 이렇게 양념장 다 대라고 이렇게 하고. 아, 맞아요. 그래서 이제 완성됐습니다. 그럼. 네, 오징어 곤약 무침이 이제 완성이 돼 있고요. 이제 중요한 밥, 또 김밥이. 밥, 예. 밥하러. 밥을 해야 됩니다. 자, 이제 여기에 쌀 불린 게 있어요. 네네. 우리가 밥을 좀 고슬고슬하게 지르려면 쌀을 씻어서 불리는 시간이 중요해요. 그렇죠. 예, 여름 요런 때는 한 30분이 딱 좋아요. 30분만 네. 불려라. 자, 그러면 밥하러 네, 가봅시다. 알고 있어도 밥물 놓치게 되는 게 그런 같죠? 자, 한 30분 불린 쌀을 이제 오늘 남비밥을 한번 해보려고 해요. 냄비밥이요? 남비밥에다는 우리가 김밥 쌀 때 밥알이 눕지 않고 고슬고슬해요. 야, 이거 근데 잘못하면 이거 네. 3층 밥 되고 이러는데. 네, 절대 안 되고요. 오늘 네. 제가 밥하는 거 좀 알려드릴게요. 아, 오늘 또 여러분 이제 한참 날씨 좋은 때 네. 이렇게 뭐 어디 캠핑장 가시면 냄비밥 해 드시잖아요. 그럼요. 오늘 노하우 잘 배워 가십시오. 네. 그래서 한 물은 쌀 양보다 조금 더 넣었어요. 쌀 양보다 조금 더.
굴린 쌀이니까. 그래서 근데 이제 시간이 참 중요한 것 같아요. 네네네. 우리가 이제 밥을 할 때 굴리는 데는 30분. 네, 가열할 때는 우선 처음에는 센 불로. 센 불에서 한 4분 정도 끓이니까 네. 좋아요. 왜냐면 우르르 끓으면 왜 많은 분들이 얼른 불을 줄이잖아요. 네네. 그럼 밥이 좀 힘이 없고 그래요. 그러니까 처음에 우르르 끓으려고 해서 열지 마시고 살짝 옆으로 이렇게 넘지만 않게 해서 한 4분 센 불에서 끓이고 네. 그다음에 이제 중불로 낮추어서 한 3분만 중간 불에서 네네. 그리고 이제 또 낮춰서 한 10분 뜸을 들이면 밥이 아주 좋아요. 아, 조금 조금씩. 네, 처음에는 센 불에서 한 4분, 4분 중불에서 한 3분, 3분 뜸 들이면서 10분. 네. 4, 3, 10. 네. 그러니까 밥이 우리가 실험조리를 해보니까 제일 맛있었어요. 약간 요것도 우리, 근데 하긴 뭐, 저희 김밥집에서는 냄비밥을 안 하니까. 예. 김밥집 하세요? 예. 네. 김밥집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같이 잘 나오셨어요. 밥 좀 보세요. 이렇게 살아있잖아요. 고슬고슬고슬. 요, 잠깐만 제가 맛 좀 봐도 될까요? 예, 예, 예. 네. 좀 잡숴 보세요. 예, 고슬고슬. 질거나 늘어지지 않았죠. 네. 역시나 뭐 그냥 완벽한 밥이 나왔습니다. 살아있다는 거는 살아있네. 눕지 않았다는 괜찮아? 거죠. 괜찮아? 말은 안 하지만 살아있는 것 같습니다. 와. 네, 요 정도만 제가 뜰게요. 왜냐면 우리가 시간 때문에 많이 못 만들으니까. 네. 그래서 뜨거운 밥은 퍼서 네, 조금 식히고. 좀 식혀놓고 이제 김을 구우려고 해요. 김. 정말 살짝 살짝 이렇게 뒤집으면 되는 거예요. 네, 그냥 바삭하라고 이렇게 조금 팬에다 불은 좀 세게 했어요. 예전에 엄마가 이렇게 김 굽고 있으면 옆에 와서 이렇게 몰래 조금 뜯어 먹다가 또 혼나기도 했는데 지금 좀 바삭할 것 같은데. 네. 네. 그래서 이제 뜯어 먹고 싶은 심리가 생기는 것 같아요. 좀 더 파래지고. 바삭해졌죠. 그래서, 이 김밥,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이 김밥 싸는 것도 힘들고, 네. 네.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좀 자르려고 그러는데, 우리가 길이로 2분의 1로 한번 이렇게 자르죠. 네. 맞아요. 충무 김밥의 크기가 딱 이 정도 사이즈가 나옵니다. 네. 그래서 여기는 이제 한 3절 하는 게 좋아요. 왜냐하면 이거를 반을 자르니까 너무 돌돌 말리는 게 겹쳐서 네. 질기더라고요. 그래서 3절. 겹겹이 너무 말려버리면 또 질기니까, 그죠? 맞아요. 저하고 같이 네. 한번. 근데 이제 이 충무김밥은 아무 양념을 안 하는 게 특징이에요. 충무김밥만은 양념을 하지 않고 네, 이렇게 아주 깨끗하게. 깨끗하게. 그래야 저거랑 잘 어울려요. 같이 해볼까요? 네, 알겠습니다. 길이로 놓고. 네. 선생님, 그거 아세요? 네. 요즘은요. 네. 밥 까는 기계가 있는 거? 밥 깔아요? 네. 이렇게 편편하게. 네. 김밥집에서 필요하겠네요? 네. 선생님. 밥도 어떻게 그렇게 가지런하게 이렇게 잘 펼치세요? 네, 네. 겹치지 않고 마치 기계가 깐 것처럼. 그래서 이렇게 두껍게 하지 않고 얇게 펴는 게 오늘 포인트예요. 이렇게 도루루 네. 똘똘똘똘 이렇게 말아가지고 네. 끝이 조금 물 같은 거 풀칠하지 않고 이렇게 네. 하나 이렇게 살짝 해서 이렇게 하면은. 풀칠을 안 하네요. 풀칠하지 않고 이거 하나 으깨서 붙이면은 풀이 되고 좋죠. 이쁘네요. 네. 자, 이렇게 해서 저희가 이제 시간 관계상 또 미리 저희가 일찍 만들어 놓은 게 여기 있습니다. 네. 자, 오늘의 요리가 완성이 되었는데요. 어떤 그릇에 담으면 좋을지 살펴볼까요? 네, 선생님. 오늘 최후의 요리 어떤 그릇에 담으면 좋을까요? 네, 여기 그릇이 이렇게 쫙 준비가 됐는데요. 예쁜 그릇이 많아요. 그런데 제가 한번 네, 한번 골라보시죠. 네, 생각 한번 해볼게요. 김밥 같은 경우 네. 가지런하게 넣기 위해서 네. 약간
세 번째를 선택하실 것 같은 느낌이. 맞아요. 아, 이제 저도 이제 이런 노하우가 생깁니다. 네, 네, 그렇게 하고 이제 아무래도 그 오징어 곤약 무침은 조금 이렇게 원폭 한 데다 좀 담아야 먹기가 좀 네. 흐트러지지 않고 좋을 것 같아서. 자, 이거 오늘은 그 오징어 곤약 무침. 네, 오징어 곤약 무침은요. 네, 그리고 같은 색깔 톤으로 예, 충무김밥 이렇게 담아서 갑시다. 네, 담으러 가보겠습니다. 자, 이 접시에 저는 담는 것도 네. 뭐 그냥 가지런하게 담으면 되겠지 했는데요. 아니더라고요, 선생님. 네. 네, 나중에 한번 담아보시면 예, 제가 말씀도 드릴게요. 네. 갑자기 이게 눈앞에 있으니까. 아, 그거는 어디 뭔가요? 어디 여분에 네. 조금 놓으시고 싶으면. 아, 알겠습니다. 저기 이제 검으니까 네. 조금 가니쉬가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이것도 제가 배운 것 중에 하나죠. 이렇게 옆으로. 별간이지만 이렇게 옆으로. 이렇게 해서 이걸 또 활용을 해야 되는데 저는 요 정도만 놓을게요. 다리도 하나 놓고 네 좋아요. 오 예뻐요. 너무 좋네요. 아유,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다 상차림에다 올려볼까요? 네. 네 이렇게 놓고 이렇게. 아주 좋습니다. 네, 선생님, 김밥은 진짜 제가 모르는 게 없을 줄 알았는데요. 아, 제가 알고 있는 건 정말 새발의 피였습니다. 한 손을 제대로 배워갑니다. 네, 근데 원효 씨가 이렇게 하시는 걸 보니까 솜씨가 있으시고 음식을 많이 평상시에 사랑하시는 것 같아요. 제가 먹는 걸 사랑했는데 요즘 만드는 것도 사랑하게 됐습니다. 네. 제가 뭐 가게 열면서 음식에 대해 뭐 더 관심이 가고 또 몸 관리도 하면서 영양적인 것도 고려하게 되더라고요. 오늘 요리는 진짜 하나도 기름지지 않고 매콤 담백 아닙니까? 매콤 담백에서 올여름에 정말 자주 먹게 될 것 같아요. 선생님, 맛있는 요리 오늘도 알려주셔가지고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내일 또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자, 여러분, 제가 무슨 말 하실지 아시죠? 오늘의 요리 안 하면 안 돼! 네, 맛있는 식사하시고 저는 내일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요리 꼭 만들어 보십시오.